완전 그럼 다시 어려워지면 되잖아요. 해결된 건가요? 아, 된 겁니까? 예, 예. 그게 아니고. 아, 이런 질문을 받고 싶지 않으면 다시 어려워져라. 아주 간단하게, 예, 정리해 주셨습니다. 근데 우리가 좀 애매해요, 이게. 완전 친한 친구들이 아니고 적당히 친한 친구들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사연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. 그렇죠, 그죠, 그죠. 그럼 안 도와주자니 뭐. 안 힘든데 전화할 리가 없죠. 그건 뭐, 저, 세웅 씨가 빌려준 입장에서 한 말씀 하시면 되겠네요, 예. 믿는 사람이면 빌려줘야죠. 그러니까 저도 뭐 많이 놀리긴 하지만은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준 거고. 오, 멋있다. 아, 진짜 멋있다. 이러니까 돈을 더 버는 거야. 최소 없고. 저도 빌려줬거든요. 어? 아니 미안합니다, 유성근 씨. 예, 예, 예. 저도 방송에서 근데 전 얘기 안 하고. 아, 얘기 좀 해라. 동민 씨는 오히려 지금 성근 씨한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. 예. 얘기를 하니까. 그 문양 거꾸로 살지. 똑같이 착한 일을 해도 왜 상문 씨는 자꾸. 그러니까요. 유상문은 왜? 유상문은 왜? 다 싫어하는가? 듣고 보니까 상문 씨가 진짜 이게 마음도 따뜻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데. 제가 착한 행동 진짜 많이 하는데 네. 얘기 안 해요, 둘이. 아이디어 회의할 때도 미쳐요. 왜요? 솔직히 둘이 좀 떴잖아요. 저보다 더 잘 됐잖아요. 그럼 이런 데 나와가지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밌는 얘기 있으면 자 이거 너 해. 어? 즐거운 얘기 있으면 이거 해. 근데... 하는데 자기들이 다 해요. 나 물에 빠진 얘기 해줘. 아 됐어. 아 근데 유상무 씨 얘기가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. 어 근데 왜 안 해요? 할 수가 없어. 왜요? 비방송용. 아니 내가 그만둬야 돼. 씨가 선택을 하세요. 네, 어떻게 하실 건지. 한방 빠른 그거만 둘래? 어? 조금 더 해야지. 아, 왜? 제 돈은 그렇게 빌리고 늦게 갚아줬어요. 갚긴 갚았어요? 어? 갚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. 이게 돈이 떼이는 거는 와 이게 사람이 알아보게 되는 게 처음에 빌려 갈 때는 몰랐어요. 왜 돈을 안 주시지 하면서 제가 입을 떼는 순간 피해자들이 쑥쑥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. 아, 성무 씨. 내가 그,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제가 제 돈을 장동민 씨를 빌려준 바로. 뭘 다 나냐. 여기 돼가지고 술 마시고, 술 마시고 내가 요즘 힘들어서 그 일반인들 다 대핑게 된대. 너 해가지고 장동민 준다 그래. 세롬 씨도 이런 친한 친구. 사실 뭐 사이가 너무 이게 절친이 아닌 뭐 알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가끔 그런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, 세롬 씨는? 저는 안 받아도 될 만큼만 일단은 주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1군 안에 들어있는 친구는 그렇게 하지만 2군 안에 있으면 아 친구가 1군, 2군 연습생도 있어요. 1군과 2군의 기준은 뭐예요? 제가 소주를 안 좋아해요. 아. 1군에 있는 친구들은 소주 같이 마실 수 있어요. 아~ 그래 마시자 뭐 하고 하는데 이군인 친구들은 소주 안 먹어요. 아~ 소주 먹는 친구 판단하나. 그러니까 지금 TV 보는 사람들은 자기 이군인지 그렇지. 지금 보다가 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어. 아 그러면 나는 새롬이랑 소주를 한 번도 먹어. 그러면 한 번씩 근접신사 하니까. 아니야. 그럼 말아먹는. 괜찮은 걸 말아먹는 것까지 괜찮은 걸로 진짜 지난 거지. 예. 우리 저번에 원현 씨는 뭐 했지 한번 볼까요? 친구는 왜 푸념 많은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가? 아하. 조종 씨가 요즘 또 수입이 괜찮잖아요. 누가 봐도 좋은 시계인데. 근데요? 저는 오 처음 봤거든요 이런 시계를. 근데 이거 형 이거 얼마 안 해. 괜찮다. 누가 봐도 좋은 차고 비싼 차인데. 그러니까요. 아 이거 유지비가 너무 들어. 이런 거 지금 그 집 뭐 그 집 관리비 들고 넓으니까 안 좋아 살지 마 살지 마. 야 넓으면 얼마나 무서운 차 아니야? 그러니까 선배님들도 되게 잘 됐잖아요. 나 진짜 우리 집에서 잘 되면 우리는 부러운데. 야 잘 돼도 피곤해. 나 옛날에 너 같을 때가 딱 좋았어. 열정이 최고였어. 세윤 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뭐예요? 우리 집 가면은 나 진짜 우울해. 3층에 올라가서 불 끄고 앉아 있어. 3층까지 진짜 1, 2, 3층이거든요. 얼마 전에 우리 집 정원에서 뱀 나왔잖아.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.
이런 게 내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한번 천 단위 행사가 저한테 들어온 적 있어요. 스케줄이 안 맞아서 유세윤한테 한번 이걸 던져줘야겠다. 그래서 내가 야 어디야 세윤.